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습니다.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는 중대재해의 예방, 관리, 점검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님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입니다.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